안녕하세요. 파주시 중앙도서관 어린이실 사서 선생님이에요. 이제 방학이 끝나가네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에요. 우리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어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 걱정되는 마음도 기대되는 마음도 있겠지만 오늘 하루는 고민들을 모두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할 여러분들의 새학기 새날을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집콕 책놀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조미자 작가님이 쓰시고 핑거 출판사에서 나온 축하합니다 라는 그림책이에요. 꽃이 말해요. 나무가 말해요. 반짝이는 별들이 말해요. 내 마음에 가득한 말, 우리 세상에 가득한 말, 반짝이는 당신을 위해 말해요.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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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의 마음은 꽃이 되는 마음. 오늘 우리의 시간은 별이 되는 시간. 내 마음속 아름다운 빛을 모아, 내 마음속 아름다운 소리를 모아.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말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따뜻한 내 마음 가득 담아 세상에서 하나뿐인 당신에게 말해요. 축하합니다. 저도 새학기 새날을 시작할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건네고 싶어요. 다시 한번 이 멋진 그림책을 감상하고 싶은 친구들은 가까운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이 책을 꼭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의 책놀이는요. 그림책 속에서 활짝 핀 꽃다발처럼 축하하는 마음을 듬뿍 담은 꽃다발 팝업카드를 만들어 보아요. 그럼 오늘의 책놀이 시작해 볼까요? 색종이를 삼각형 모양으로 세 번 접어주세요. 색종이가 모아진 부분을 잡고 꽃잎 모양으로 오려주세요. 색종이를 펼쳐서 사인펜으로 꽃을 예쁘게 꾸며주세요. 여기서 가위로 꽃잎 한 개를 오려내고 풀로 이어붙여주세요. 꽃잎 끝에만 살짝 풀칠을 해서 꽃들끼리 이어줄 거예요. 첫 번째 꽃잎의 끝에만 아주 살짝 1번과 3번에 풀칠을 해주세요. 그 다음 꽃잎은 1번, 2번, 3번에 풀칠을 해줄 거예요. 2번, 3번과 5번, 6번에 풀칠을 해주세요. 마지막 꽃잎은 3번, 4번, 5번에 풀칠을 해주세요. 색칠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네 번째 꽃잎 끝에 풀칠을 해서 붙여주시고 반대쪽도 네 번째 꽃잎에 풀칠을 살짝 해서 덮어주세요.
카드 앞면을 축하 인사와 함께 멋지게 꾸며주시면 팝업 카드가 완성됩니다. 원하는 친구들은 카드 안에다가 초록색 색종이를 오려서 잎사귀를 만들어주셔도 돼요. 축하하는 마음을 담은 꽃다발 팝업 카드 완성입니다. 오늘의 책놀이 재미있었나요? 카드와 그림책 속에 가득 담긴 꽃들만큼 여러분들의 새학기가 아름다운 꽃길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모두모두 새학기 입학 축하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